자, 데이터 입출력 구현 세 번째 섹션입니다. 탐색이고요. 자료구조처럼 좀 어렵고 내용이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탐색, 검색이라고도 하고요. 이두 단어는 항상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색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작업이죠. 자,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탐색의 종류 6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게 하나하나 위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보고 시작할게요. 선형 탐색은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검색하는 거고요. 이분이나 이진 탐색은 절반씩 나눠가면서 검색하는 거고요. 보관 탐색은 위치 값을 예상한다라는 게 포인트고, 블록 탐색은 대량의 데이터를 그룹별로 블록화해서 검색한다라는 거고, 자, 이진 트리 탐색은 위쪽에 있는 이분 이진이랑은 다른 거예요. 검색 대상 데이터를 이진 트리로 변형한 뒤에 검색한다고 되어 있죠. 해싱 탐색은 해싱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탐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요 탐색 방법의 품질, 성능을 판단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입니다. 공간 복잡도는 연산을 수행하면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잡도가 크면 공간도 많이 잡아먹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메모리 공간 때문에 뭔가를 이제 못하는 형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처리 같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자, 요거는 연산이 수행되는 횟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인데 왜 횟수인지 한번 볼게요. 하드웨어 및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실행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시간 복잡도를 체크할 수는 없고요. 연산의 횟수, 몇번 연산이 진행되는지를 따라서 체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연산이 횟수 카운트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비교하거나 할당하는 횟수 등을 카운터해서 대략적인 횟수를 산출하는 형태예요. 데이터에 따라 연산 횟수 산출 결과가 다를 때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복잡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밑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빅오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대문자 오하고 괄호 안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체크하고 넣어주는 경우가 빅오 표기법이고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입력 자료당 소요되는 연산 횟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오 1은 입력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연산 횟수가 고정. 이게 연산을 무조건 한 번만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정되는 형태. 예를 들어서 6번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가든 1만 개가 들어가든 무조건 6번 연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빠른 연산을 진행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로그 N은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드는 폭이 점점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줄어드는 폭이. 이건 나중에 이제 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쓰이냐예요. 여기에 보면은 다 어디에 사용된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요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ON.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데이터 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까 여기서는 줄어든다 그랬죠?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n 로그 n 나왔죠? 로그 n하고 n 로그 n.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특정 요인에 의해 늘어나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거랑 반대죠? 줄어드는 폭, 늘어나는 폭. n의 제곱, 연산 횟수가 데이터 수의 제곱만큼 필요한 형태. 그 다음에 이 n은 데이터 수의 지수승만큼 필요한 형태. 그 다음에 n팩토리얼은 데이터 수의 누승만큼 필요한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자, 숫자가 1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부터 3, 4, 5, 6, 7, 8, 9, 10입니다. 자, 얘를 다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하기를 붙이면 되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시면 돼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은 더하기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하나 더 늘어가게 되면은 더하기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개수에 따라서 데이터 입력 개수에 따라서 이 더하기, 연산의 개수가 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O,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지워볼게요. 이게 수학자 가우스가 발견을 한 방법이라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죠. 고민을 해봤더니 양쪽의 숫자를 이렇게 더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11이 나오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안쪽의 숫자를 각각 더했더니 11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양쪽에 있는 숫자를 차례차례 이렇게 더해 보면은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11 이렇게. 자, 그래서 11이 총 5번 나왔어요. 이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공식을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왜 11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1부터 20까지라고 했을 때는 21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11이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봤을 때1 더하기 n을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 n이 마지막 수니까요. 자, 그럼 얘를 결국에 곱하기 5를 한 건데, 자, 그럼 5는 왜 나왔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11이라는 값이 5번밖에 안 나왔지만, 만약에 1부터 20까지의 수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두 개씩 짝지어지니까 10개가 나왔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n보다 절반 적은 수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n.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일일이 다 더할 필요 없이 내가 마지막 수가 몇인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마지막 수를 집어넣어서 한 번의 연산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 1이에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계속 뭐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 이렇게만 있다고 하면 그냥 이 방식으로 일일이 다 더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10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1부터 한 500만까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훨씬 간단하죠. 일일이 다 더하는 것보다, 500만 번을 더하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데이터를 계산을 할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일일이 다 하나씩 더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시간 복잡도를 줄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O1이랑 ON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각각 이런 시간 복잡도를 적용하는 탐색 방법은 뭐가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겠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표를 간단하게 좀 먼저 보고 갈까요? 앞에 있던 설명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거는 입력 자료수가 뭐 있던 간에 무조건 한 회만 연산을 하는 형태였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줄어드는 폭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1은 뭐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두 개일 경우에는 연산을 한 번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세 개일 경우 연산을 1.5번 정도만 한다고 되어 있죠? 4개일 경우에 연산을 2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력 데이터 개수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8개인 경우는 3번만 하면 된대요. 16개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는 4번만 연산을 하면 된대요. 자, 그럼 이건 한 25%, 4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는 50%였는데. 감소폭이 훨씬 더 커졌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 최종적인 1 말고 16개의 16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연산을 몇번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점점 커지고 있죠. 요거를 이제 속도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탐색 사례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선형 탐색 그냥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정렬 안 되어 있어도 되고 수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데이터 수가 적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적용할 시간에 그냥 검색을 해버리자 뭐 이렇게 할때 이득이 클때 사용을 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ON이고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 20개밖에 없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다른 시간 목적도를 포함하는 공식이라든지 다른 탐색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 좀 이득이 덜 된다 싶은 거죠. 그럴 땐 그냥 선형 탐색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고요. 자, 선형 탐색의 평균 비교 횟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2분 탐색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탐색, 검색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검색 대상 데이터를 절반씩 나눠가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절반 나눠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눈 다음에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대소를 비교해서 나누기 때문에 정렬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렬도 되어 있어야 되고 개수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가 일단 핵심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앞에서 나와 있었었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85를 찾아야 돼요. 1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절반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정중앙이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자, 요 값이랑 일단 85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58이 더 작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다 58보다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5가 당연히 이쪽에 있을 확률은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데이터들 중에 또 어때요? 가운데를 찾는 거예요. 얘랑 또 비교를 합니다. 85랑요. 찾아야 될 값이랑. 자, 그럼 마찬가지 75가 더 작아요.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는 애들이 다 작을 확률이 100%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요세 개를 가지고도 연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 중앙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자, 요 놈을 또 85랑 비교를 해요. 이번에는 85가 더 작네요. 자,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85일 확률이 없는 거죠. 요 놈을 비교를 했을 때, 아, 여기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총 데이터가 15개인데, 반반반 나눠서 비교를 한 것만 보면은 세 번만 비교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게 2분 탐색, 2분 검색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록 탐색 보겠습니다. 블록 탐색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그룹별로 블록화한 다음에 인덱싱을 통해 검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인덱싱은 순차 탐색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블록 내부 요소들은 다음 블록의 가장 작은 값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내부 요소 중 가장 큰 값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생성해야 된다고도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밑에 한번 보셔야 돼요. 블록을 몇 개로 나눌지 고민이 될수 있는데, 자, n개의 데이터를 가진 자료 구조의 이상적인 블록의 개수는 루트 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기준을 잡기 어려울 때는 이걸 따라주시면 좋겠죠. 블록 탐색 알고리즘 예시. 자, 15개 데이터 중에 60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요. 제곱근 연산 요거 얘기하는 거죠. 15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요거는 3. 몇이 나오겠죠? 루트 16이 4니까요. 여기에서 실수인 경우 소수점을 버리고 3개의 블록으로 15개를 나누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눴죠. 자, 그 다음에 각 블록의 최댓값을 오름차순 정렬해서 인덱스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각 블록의 최댓값 여기 찾았습니다. 자, 그거를 따로 모아서 인덱스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데이터의 범위 비교를 통해서 탐색할 대상 블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블록 중에 어디 가서 탐색을 할 건지.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60이죠. 60이면은 여기가 지금 36, 64, 86이라는 이 값들이 이각 블록의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자, 60이 있을 확률이 있는 건 일단 36은 없고요. 그 다음에 64, 86 중에 하나인데, 이 64가 가장 큰 값이고, 이큰 값이 여기에 있는 작은 값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64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요두 번째 블록,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요 해당 블록에서 순차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한 데이터가 있으면,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실제로 탐색을 하는 과정이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항상 키워드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보관 탐색입니다. 찾을 값의 위치 값을 예상해서 검색하는 타전식 탐색입니다. 찾고자 하는 자료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을 때 활용이 됩니다. 자, 보관 탐색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순차 탐색으로 진행을 하지만 블록 탐색보다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관 탐색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필요한 데이터 최소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면에 담기가 좀 힘들어요. 이걸 담게 되면은 몇 페이지 이상 필요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식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을 값, 최소 값, 최대 값, 최소 값, 저 곱하기 데이터 개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더 중요해요. 다음으로 이진트리 탐색. 검색 대상 데이터를 이진트리로 변형한 뒤에 검색한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데이터를 근 노드로 지정을 하고 이후 데이터들을 좌우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근 노드 및 부모 노드와 비교해서 작은 건 왼쪽, 큰건 오른쪽에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네요. 10개의 데이터 중에 10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요. 자, 요거 일단 트리로 만드는 방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근 노드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69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75죠? 부모 노드보다 큰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같이 볼게요. 자, 요렇게 오른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부모 노드보다 작은 데이터는 왼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접근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연결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이 이제 20까지는 한 거고요. 자, 27이죠. 자, 27을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죠. 27은 2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42 같은 경우에는 7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단 당연히 크고요. 75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작은 거니까. 자, 그리고 42까지는 했고, 64는 27보다 크고 42보다 크니까 여기랑 여기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 써 있죠? 64를 연결할 수 있는 부모 노드 27과 42 중에 더큰 값, 42의 오른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할 자식 노드 값이 작을 경우에 연결 가능한 부모 노드 중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노드의 왼쪽으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10을 보는 거죠. 96까지도 연결을 했고요. 여기까지 한 거고 10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42보다도 작고 27보다도 작고 20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20이죠. 그래서 20의 왼쪽에다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좀더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0을 찾는 거예요. 10을 찾을 때 요거랑 비교를 먼저 하겠죠. 69랑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69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는 없겠죠. 이 오른쪽은 이 부모 노드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20을 보는 거죠. 20이랑 비교를 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값은 10이니까 2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10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진트리를 만들어서 탐색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의 탐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해시 탐색. 자, 해시 탐색의 개념을 보면은 자, 해싱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탐색법들과는 달리 데이터의 내용과 인덱스를 미리 연결해서 짧은 시간에 탐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시간 복잡도 엄청 짧죠? 빠르죠? 네, 적절한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 위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해싱 함수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종류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키를 특정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저장할 위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폴딩은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분별 숫자의 합 연산, XOR 연산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법은 키를 제곱한 결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숫자 분석법은 키의 숫자 분포를 파악하고 분포가 고른 부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고요. 자, 기수 변환은 키의 값을 다른 진법으로 변환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의사 무작위법은 난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각각의 키워드를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싱 함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시 탐색에서의 용어들 나와 있네요. 해시 테이블, 해싱 함수를 통해 구해진 위치에 각 데이터를 저장한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자, 슬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버킷은 여러 슬롯이 모인 공간. 그 다음에 동의어는 같은 버킷에 저장된 서로 다른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충돌은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키를 가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용어도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충돌이 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프로빙이에요. 충돌이 발생한 데이터를 다른 버킷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인데, 자, 1차 조사법은 순차적으로 비어 있는 다음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다르죠? 다음은 오버플로우. 앞에서 잠깐 봤죠? 한 버킷 내에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슬롯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오류. 꽉 찼어요란 뜻이에요. 자, 체인법은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 리스트로 버킷을 연결하는 방법이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시 탐색은. 자, 그리고 해싱 함수의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해싱 함수의 조건. 충돌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거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쪽의 충돌. 해싱 함수는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충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